여기까지가 숙제였어요? 네. 봐봐. 도, 점 몇 개야? 여섯 개죠? 여섯 개. 6등분한 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A, B, C, D, E, F가 있대. 이 중에서 세 점을 만드는 삼각형부터 우선 일단 모든 경우에서부터 찾자. 삼각형 맞는데. 여섯 개의 점 중에서. 네. 10불러. 6, 5, 4. 분의 3, 2, 1. 이제 이 정도는 익숙해져갖고 알죠? 네. 약분 되면 얼마야? 몇 가지? 20? 가지죠. 이 여섯 개의 점들 세 개씩 이어갖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일단 몇 개? 스무 개야. 그 다음 그 중에 정삼각형이죠? 네. 정삼각형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똑같. 모든 세 면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세 면의 길이가 같고요. 모든 세 네각형이 같아요. 60도를 같습니다. 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요.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삼각형의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네. 이거 뭐 하면 되냐? 정삼각형 그려야지. 이거 그리는 거야 그냥. 어떡해. 뭐해? 하나, 둘, 또 있어 없어? 나머지 주먹대잖아.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등배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등배 삼각형이라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이등배 삼각형. 이등배 삼각형 뭐야? 이등배 삼각형. 이등배 삼각형 빨리 그려봐. 이등배 삼각형. 두 배의 길 같은 게 이등배 삼각형이냐? 네. 이것도 있지? 네. 이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도 이등배 삼각형이라 할 수 있지? 이해가냐 안 가냐? 또 이것도 있지? 그 이등배 삼각형 나오고 문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렵다. 아, 그때 문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정삼각형도 이등배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 이것도 이등배 삼각형이 아니야? 이거,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닐까? 6등분 된 점에는?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어떻게, 전원해서. 아닌 거. 그렇지! 아닌 걸 찾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닌 걸 찾아서 전체 삼각형 개수에서 차라리 빼버리면, 그 이등변 삼각형 개수 형이야. 이해가냐? 이해가? 그런 생각 돼요.